안녕하세요, 민코롱입니다. 머랭이들, 메이크업에서 피부 표현이 예쁘면 반은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피부 표현을 완벽하게 살린 아주 골조스하고 청순하고 깨끗한 여배우스트, 여배우 무드의 깔끔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평소보다 좀 많이 신나있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닐라코랑 함께 오랜 시간 만들어온 광채, 글로우 모든 게 아주 골조스한 쿠션이 이틀 뒤 9월 6일에 출시와 동시에 민카롱 마켓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 스포랑 이제 제품 컬러들이랑 제가 만든 완제품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선크림을 바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쿠션에 광채를 더 살리기 위해서 촉촉한 선크림을 사용해주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윤광이 정말 살짝만 났으면 좋겠다, 은은한 속광처럼 비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이 바닐라코의 프라임 프라이머 썬베이스 요거를 추천드려요. 얘가 피부를 정말 매끈하고 보송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거를 바른 다음에 제가 만든 바닐라코 뉴 쿠션을 바르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고 예쁜 속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성분들, 나는 글로우 쿠션을 쓰고 싶은데 그 너무 과한 광채는 좀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바닐라코랑 어떻게 왜 이 글로우 쿠션을 개발하게 됐냐면, 작년부터 제가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을 진짜 주구장창 영상마다 맨날 이렇게 추천드리고, 너무 자주 추천드린 나머지 제가 사기 위해서, 제가 쟁이기 위해서 마켓도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마켓이 진짜 약간 자랑을 하자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바로 품절이 돼버릴 정도로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바닐라코 쪽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아, 민카롱은 이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과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화이트 쿠션의 촉촉이 버전 글로우 쿠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만들어 보시겠어요 민카롱님?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갖고 제가 바로 냅다, 아, 여기는 진짜 쿠션 맛집이다 생각이 돼가지고, 제품 개발을 제가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냅다 잡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거의 작년 말부터 꾸준히 테스트하면서 만들게 되었어요. TMI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 글로우 쿠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많은 머랭이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글로우 쿠션 너무 찐덕거리고 너무 무겁습니다. 다크닝도 진짜 심하고 매트 쿠션에 비해서 커버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쿠션의 지속력도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우 쿠션은 평소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저는 건성이긴 하지만 항상 기초랑 선크림을 엄청 촉촉하게 올려놓고 늘 매트 쿠션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 바닐라코랑 글로우 쿠션을 개발하면서, 아, 글로우 쿠션 자체가 이렇게 단점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이런 단점들을 다 없애고 완벽한 글로우 쿠션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진짜 많고, 테스트하면서도 사실 초반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니까, 아, 뭐 이건 커버력이 떨어지고 이거는 너무 무겁고 이거는 너무 끈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갖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초반에 했던 테스터들은 다 버렸어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정말 A형, B형, 이거는 이제 최근까지 테스트했던 제품들인데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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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하고, 이거는 이제 최근 테스터 제품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많은 머랭이들이 저를 믿고 꼭 구매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변태 같을 정도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놀랍게도 아주 완벽한 글로우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최종본이 나와갖고 방금 퀵으로 왔어요. 이렇게 집 앞에 민카롱님 촬영용 제품 이렇게 완제품이 왔는데, 완제품은 지금 저도 처음 받아보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요 방금 와가지고. 손 들 뻔했잖아. 아, 뜨거워. 새롭게 출시된 이 골저스한 글로우 쿠션은 얼핏 보기에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 머랭이들 똑같을 수 있지만, 여기 보이세요? 약간 로즈골드네? 어머나, 기존 쿠션은 정말 깨끗한 그냥 화이트에 실버라면은 얘는 정말 미세한 로골, 로즈골드빛입니다. 근데 또 촌스럽지 않게 정말 정말 미세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보면 뭐가 로즈골드야 싶을 정도로 우리 머랭이들의 취향을 너무 타지 않도록 제 미세한 로즈골드빛이에요.
내용물도 똑같습니다. 이 아주 골저스한 글로우 쿠션 호수 컬러는 도대체 어떻게 출시되는가 라고 저한테 문의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17호부터 22호까지 5가지 쉐이드로 출시를 합니다. 제가 자세한 컬러 비교 팔뚝발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은은하고 골저스한 광채 보이시나요? 호수 설명 들어가자면 이거는 가장 밝은 17페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컬러 19라이트, 21 로제, 21 아이보리, 22 내추럴 컬러 이렇게 총 5가지 쉐이드입니다. 혹시나 피부에 유분기가 많은 지성분들은 요거를 한 톤 정도 밝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성분들은 피부에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크닝이 거의 없는 글로우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세한 다크닝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화사함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한 톤 밝게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가장 밝은 17페어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쫙 깔아볼게요. 보이시죠, 머랭이들? 이 은은한 속광. 너무 잘 만들었다. 머랭이들, 저는 진짜 피부 표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코덕이거든요. 이 쿠션은 진짜 쿠션 맛집 바닐라코의 그 화이트 쿠션의 커버력과 지속력 그대로 뒀습니다. 글로우 쿠션에서 커버력과 지속력이 좋긴 진짜 힘들죠.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냈고요. 정말 건조한 제가 써도 피부 속 속당김이랑 이런 거 다 없앴고 수분 채워주면서 근데 또 너무 끈적이면 안 돼. 저는 글로우 쿠션 무겁고 끈적임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거를 싹 없앴어요. 제가 바르는 방법 두 가지 추천드리는데 나는 은은한 속광이 좋아요. 너무 과한 광채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가면서 한번 깔아주고 두드려주세요. 그러면은 과한 광이 아니라 이렇게 속광처럼 자연스러운 광채가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반쪽만 아주 얇게 깔아봤는데 비교해볼까요?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 콧대랑 그 다음에 콧볼 여기 있죠. 여기가 되게 붉은데 싹 커버가 됐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속광을 내줄 수 있는 쿠션인데 만약에 나는 광채를 더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민 다음에 눌러서 바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광채가 더 올라옵니다. 제가 이 쿠션을 테스트를 한참 할 때 피부에 트러블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러블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커버력을 정말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은 상태라서 커버를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붉은기만으로 지금 그래도 커버력을 제가 어필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피부에 속광이 더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이 쿠션은 미친 듯한 폭발적인 광채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은은한 피부에 속광을 끌어내주는 그런 윤광 쿠션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고 정말 완벽한 글로우 쿠션이라고 생각이 됐고 9월 6일 출시와 동시에 민카롱 마켓 저녁 8시에 시작하고요. 마켓 영상 자세한 내용들은 저녁 6시쯤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틀 남았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 피부에 불필요한 유분기 파우더로 턱 부분, 쉐딩할 부분이랑 아이 메이크업 할 부분 이 광채를 살짝 잡아줄게요. 근데 이 쿠션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쓰는데도 정말 단점을 못 발견했거든요. 기존 화이트 쿠션이 좀 건조하다고 느끼셨던 건성분들이나 수부지분들은 이 쿠션을 써보시면 정말 인생템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서 이 메이크업에 반은 성공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색조 샤샤샤샥 들어가 볼게요. 붉은기 없는 그림자 같은 쉐딩 이걸로 턱 라인이랑 코 샤샤샤샥 윤곽을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이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정말 자연스럽게 빈 곳만 살짝 메꿔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 건데 제가 저번에 이 디올 섀도우 팔레트 429번을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웜하고 청순한 브라운빛의 649번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운데 있는 쉬머한 코랄빛 컬러 널찍한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발라줄게요. 방금 바른 이 컬러를 눈썹에도 살짝 발라서 눈썹 톤을 이렇게 화사하게 변경해 줄게요. 확실히 조금 더 화사해졌죠? 그 다음 굉장히 쉬머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이 은은한 브라운 베이지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만큼 그리고 삼각존까지 해서 잔잔한 음영을 주겠습니다.
이 팔레트는 제가 좋아하는 점이 발색이 정말 은은하고 전체적으로 쉬머한 펄감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막 발라줘도 메이크업 완성하고 나면은 이 눈빛이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좀 내추럴한 이런 아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그 다음 여기 가장 어두운 무펄 음영 섀도우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를 총알 브러쉬에 붙인 다음 여기 쌍꺼풀 라인에 얇게 속눈썹 가까이에서 한번 음영 들어가지고 삼각존하고 이 눈꼬리 부분에 음영을 좀 그윽하게 넣어줄게요. 다음 여기 있는 이 쉬머쉬머한 컬러 둥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살살 발라주고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톡톡 펄감을 조금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바짝 집어주겠습니다. 바짝 집어줬는데 속눈썹이 너무 빈약해서 티가 안 나죠? 오늘은 이 배우 같은 골저스한 그런 느낌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눈화장을 화려하게 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우선 이런 쫑쫑쫑쫑 가닥 속눈썹을 꼼꼼하게 눈에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다 붙여줬는데 너무 그윽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마스카라까지 하게 되면 아이 메이크업의 힘이 너무 강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냅두겠습니다. 그 다음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오늘은 점막 채우지 않고 눈꼬리는 살짝만 눈매 따라서 조금 빼줄게요. 이 이쑤시개 면봉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저는 원래 엄청 화려하고 올라가 있는 눈꼬리를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청순한 느낌이 내야 되니까 이 정도. 다음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여기 언더 속눈썹 점막 살짝만 채워줄게요. 홍채 가운데 부분까지만 채워주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이 무펄 음영 컬러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아이라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살짝 연장해주고 삼각존 그리고 언더 속눈썹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음영을 좀 더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도 살짝 발라서 앞트임 효과를 주겠습니다. 다음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정말 쉬머한 거의 하이라이터 같은 컬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아주 얇은 브러쉬에 꼼꼼히 묻혀주세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 건데 이 아이라인 그려놓은 거 밑에 있죠? 밑에 부분을 샥 그어주면은 눈꼬리가 되게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눈매가 오묘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터 같은 컬러가 들어가면 눈매가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오묘하게 뒤트임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시면 여기가 뭔가 오묘하게 눈이 더 뒤로 트여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 하실 때는 정말 얇게 이렇게 한 줄로 그어주셔야 되고 이 팔레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갖고 계시는 하이라이터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작업이에요. 이 컬러 총알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애교살 조금 더 밝혀줄게요. 그 다음 다른 총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또 빠질 수 없는 여신존 코끝에도 살짝 콧대 가운데 부분 살짝 오늘 이 은은한 속광을 이 여신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을 엄청 매트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 여신존 하이라이터를 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부에 속광 제대로 내준 다음에 하이라이터 해주면은 정말 찰떡콩떡으로 피부가 몇 배는 더 예뻐 보이니까 여기 꼭 한 번씩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화장 마무리로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언더 속눈썹에 살짝살짝만 발라서 존재감을 조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우아하고 골저스한 느낌 제대로 나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다른 색조가 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메이크업이 되게 진하고 화려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서 다른 립이랑 치크 색조들은 색감을 굉장히 연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우선 립부터 발라줄 건데 제가 입술색이 되게 진한 편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발랐지만 이렇게 진해가지고 이 바닐라코 쿠션, 촉촉 쿠션으로 입술도 촉촉하게 이 색깔을 커버해 볼게요. 주름낌, 각질 부각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입술색을 없애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 립으로 쓰기 좋은 굉장히 연한 컬러를 먼저 입술 전체에 깔아줄게요. 립브러쉬로 입술 라인을 이렇게 블렌딩해서 살짝 오버립으로 표현해주겠습니다. 입술 안쪽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누디한 복숭아 속살 같은 이 베베 컬러 도톰하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되게 무드 있죠? 입술 색깔만 이렇게 연하고 자연스럽게 발라줘도 굉장히 청순한 약간 여배우 무드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 이 피부 속광이 정말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이 속광채, 은은한 광채가 너무 예뻐가지고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베베 컬러 볼에다가 톡톡 우선 깔아주고 이렇게 발라줬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너무 골저스해요. 이제 여기서 저는 치크 색감이 조금 더 진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틴트를 더 바르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크림 치크거든요. 이거 다우니 피치 컬러. 볼 가운데 부분 위주로 톡톡 발라서 은은하게 채도를 조금 더 높여줄게요. 코끝에도 살짝. 남은 양으로 턱끝에도. 여기 살짝 경계가 이렇게 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크림 타입 블러셔는. 요거는 아까 썼던 쿠션 퍼프 사용해가지고 요렇게 살짝 경계에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진짜 메이크업 너무 우아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오랜만에 제가 점을 찍어볼 건데 내 피부는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렇게 투명해요, 피부가. 점 뚫고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 내기 위해서 볼 쪽에 한번 이 부펜 라이너 아까 사용했던 거 사용해서 점을 조금 찍어볼게요. 아, 고민이네. 이쪽? 이쪽? 살짝 위에? 너무 피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내 피부는 커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속광이 나고 원래 좋아요. 점 보이시죠? 이런 느낌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살짝 더 크게 해볼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를 하고 제가 머리를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올게요. 머리는 이렇게 세미 깻잎머리와 귀여운 핀을 하나 꼽아봤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청순하면서도 적당히 음영은 다 들어가 있고 색조도 예쁜데 은은하게 이 피부 속광까지 완벽하게 잘 연출되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고 굉장히 골저스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머랭이들도 평소에 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데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진 않고 좀 은은한 그런 골조스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메이크업 따라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고 나가보려고 해요. 이번 메이크업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머랭이들 더 궁금한 또는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